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좀 특별한 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봅니다. 제가 작년 7월 14일 날 무엇을 올렸냐, 후드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좀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때였어요. 뭐 빅3 보이도 리액션 비디오도 올렸고 막 그럴 때였죠. 후드사이퍼라는 영상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너무나 높은 영상 퀄리티와 그 래퍼들의 어떤 기술적인 랩 스킬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많이 놀랐어요. 그 영상이 어느덧 보니까 수천만 회가 넘는 영상으로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이 해외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이 베트남 힙합의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베트남 힙합의 어떤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같은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리액션 비디오가 올린 지 7개월 좀 넘었는데 13만 회가 넘는 영상을 기록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영상 조회수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힙합의 뜨거운 인기도 느낄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13만 회라는 조회수가 어떻게 보면 많은 조회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알 거예요. 10만 조회수 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상이 처음부터 막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추천 영상으로 자꾸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꾸준히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우연하게 제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보니까 10만 회가 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게 10만 회가 넘을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조회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다는 거라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드사이퍼의 리믹스 버전이 얼마 전에 업로드가 되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곡에 참여한 래퍼들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때 이 곡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후드사이퍼의 레온 리믹스라고 불리는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후드사이퍼 리액션 비디오의 어떤 즐거운 마음을 담아서 기념하면서 이 리온 리믹스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제대로 풀버전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사삭 들어보면서 되게 괜찮은 리믹스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 참여한 4명의 래퍼의 바이브가 워낙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리믹스를 하는 비트도 오리지널 버전만큼 뭔가 개성 있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후드사이퍼의 리얼 리믹스를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약간 비트가 릴펌 바이브가 있어요. 그 릴펌 곡 뭐지? Let's Get It인가? 그거 느낌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야, 오랜만이다. 근데 이거는 이 후드사이퍼 오리지널 버전 비디오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외 사람들한테 만약에 베트남 힙합이나 궁금해 근데 베트남 힙합 영상을 보려면 뭘 봐야 돼 하면은 저는 이 비디오 추천할 것 같아요. 그만큼 후드사이퍼가 영상미도 그렇고 래퍼들의 어떤 탤런트도 그렇고 너무나 멋있어. 오, 로지
cũng rất chả thể đề là một kim liên ngọc gái tao không có hơi hùa flex sợ đúng là hệ thủy em phải ngàn lấy tên thủy dù tao ăn kem cho tiền 진짜 이 사이퍼 성격에 맞는 곡이에요. 야 오랜만에 들어도 좋다. 와 리믹스가 되니까 좀 많이 색달라졌다. 오! 오! 덥스텝 5가 들어갔어? 오! 야, 다양한 바이브가 여기 다 있구나. 제가 이거 라이브 퍼포먼스, 리믹스 버전으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것도 봤는데, 현장 반응이 오리지널 버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이 곡도 한국어로 랩만 바뀌어도 쇼미더머니 사이퍼가 보는 느낌이야. 와 이거 미쳤는데? 진짜 많이 달라졌네.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 현장 반응은 이 곡이 제일 좋겠다. 아, 되게 곡 분위기가 기승전결이 있어.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야. 와 재밌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버전도 좋아해서 이 버전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버전과 리믹스 버전을 좀 자연스럽게 믹스해서 퍼포밍을 하면은 반응이 더 뜨거울 것 같아.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덥스텝 바이브가 들어가 있어서 분위기가 색다른 것 같아.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후드사이퍼에 참여한 래퍼들의 랩을 들으니까 또 오랜만에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믹스 버전도 비디오, 뮤직비디오가 또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 오디오로만 있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 너무 괜찮은데? 지금 이 후드사이퍼에 출연한 래퍼들이 대단한 래퍼들이 됐잖아요. 힙합 컴피티션 TV쇼 이후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TV쇼에 출연하기 전에 이런 명작 비디오를 만들었으니까 확실히 그게 오늘날 그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랩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 오랜만에 잘 들었고, 그리고 후드사이퍼 리액션 비디오 많이 봐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